여기는 옐로스톤 노스 엔트러스가 있는 가디너 마을인데요.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출발합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루즈벨트 아치라고 하는데 1903년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말과 역마차로 여행하던 시대에 옐로스톤 공원의 북쪽 문이었습니다. 현재의 북쪽 문을 통과하여 꾸불꾸불한 산길로 계속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오니 길가 양편에 노란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오니 왼쪽으로 우리가 지나온 길이 보이고 먼데 계곡은 옐로스톤 강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가디너 강이 만든 가디너 캐년이 보입니다. 고개를 넘고 산 모퉁이를 도니 멀리 초원 위에 흰색의 맘모스 핫스프링이 보입니다. 핫스프링 밑에는 폴트 옐로스톤 마을이 있는데요. 아마도 옛날에는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비지터 센터가 있고 뮤지엄이 있습니다. 벌써 많은 차량들이 와 있어서 파킹랏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맘모스 핫스프링은 세 개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트레일의 시작점에 있는 리버티 캡은 높이가 19m가 되는데요. 핫스프링이 만든 작품이랍니다. 리버티 캡 뒤로는 로우 테러스가 있습니다. 터키의 파무칼레를 연상케 하는 하얀 언덕은 미네르바 테라스인데요. 그곳을 향해 올라가 봅니다. 미네르바 테라스를 지나서 마운드 테라스에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온천수가 흘러내리는데요. 색상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마운드 테라스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워킹 트레일에서 윗부분은 마운드 테라스이고 아랫부분은 미네르바 테라스입니다. 온천수가 만들어낸 작은 연못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메인 테라스로 갑니다. 메인 테라스로 가는 길이 경사가 매우 가파릅니다. 메인 테라스 가는 입구에 현재는 물이 나오지 않는 블루 스프링이 있습니다. 메인 테라스는 온천수가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는 클레오파트라 스프링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주위 경치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스프링은 접근할 수 없도록 멀리에 있습니다. 파란 두 개의 온천이 있는데요. 앞에 것은 팔레트 스프링입니다. 맨모스 핫스프링 지역은 온천수가 최근 들어 적게 분출된다고 합니다. 맨모스 핫스프링을 한 바퀴 돌아보고 여기에서 약 40분 떨어져 있는 노리스 핫스프링으로 갑니다. 골든게이트는 맘모스 핫스프링에서 노리스 핫스프링으로 가는 중간에 해발 2300m의 높이에 건설된 도로입니다. 골든게이트 정상에 폭포가 있네요. 이곳은 도로 위 서쪽 부분입니다. 골든게이트 로드는 140년 전인 1884년에 처음 개통되었고 1900년에는 현재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골든 게이트를 지나니 주위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록의 들판 너머에는 눈 덮인 산들이 병풍처럼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옐로스톤은 간헐 온천이 유명하지만 무성한 산림과 초원, 호수,
눈 덮인 산들이 자연 그대로의 멋진 풍경으로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역시 동물들의 천국처럼 길 옆에는 버팔로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